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메인 게스트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 수소 자동차 쪽에 가장 그 전문가시고 또 현대차의 이 수소 전지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작년 2월 달쯤에 아마 저희 프로에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1년 반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의 김세훈 전무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훨씬 더 신수가 좋아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급도 축하드리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친숙한 우리 뭐 재생에너지의 연구에 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포맷팅을 한 거는 두 분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이제 업계 전문가시고 또 애널리스트 쪽에 이쪽 조회가 깊으셔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또 답변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 이걸 또 사실 공무원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아 저런 생각들을 하네 그리고 저런 아이디어가 있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전무님 예. 2월 6일 날 나오셨더라고요. 예, 한 1년 저희, 5개월 예, 됐네요. 예, 그런데 예. 그때는 사실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 토론이 주였던 걸로 예. 기억이 나는데 예. 한동안 또 수소차라는 게 우리 기억 속에 좀 사라졌다고 할까? 좀 한가했다가 다시 최근에 그냥 완전히 불이 붙었는데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뭐 그때 예. 왔을 때하고 예.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예. 하고 저번 달 6월 말부터 7월 달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죠. 근데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 특히 또 저희 사실은 올해 초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유럽 의회나 독일 정부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 또 이 독일 국가 로드맵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예. 내부적으로 좀 그 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만 다뤄줄 거냐 예. 아니면은 중간 단계로 예. 뭐 개질환 수소라든지 뭐 예. 메탄을 직접 크래킹한 뭐 블루나 예. 터키석 수소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줄 거냐 예.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정리돼서 네.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됐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은 안 받아요. 예. 이 수소 되는 거냐. 사실 작년 2월 달에 수소 이거 진짜입니까? 예. 예? 왜냐면 우리만 한다는 얘기들도 많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맞아요. 예. 자, 한병화 의원님 뭐 저 한번 출연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김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수소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현황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 전무님 말씀하신 게 뭐 그대로고요. 역시 예. 뭐 제일 앞서 가셔서 그런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자료에도 뭐 썼다시피 작년 예. 11월부터 예. 수소 관련주들이 유럽과 미국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나온 것들이 이제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 네. 그게 이제 호주도 그렇고 뭐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씩 계속 이제 그 알려지면서 예. 주가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말까지 조금 전에 이제 전문의 말씀하신 이게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 블루 수소를 용인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툼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빨리 어떤 성장 동력을 갖다가 만들기 오히려 예, 그런 예. 이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독일이 먼저 치고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그걸 받아서 이제 EU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수소에 대해서는 수소 생산이 이제 뭐 가장 큰 그렇죠. 이슈였고 인프라가 예. 없이는 사실은 수소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드니까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천연가스 개질로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EU가 그린 수소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또 이제 그 짧은 기간 뭐 보통 한 2024년 내지는 2025년이 이제 EU가 그린 수소하고 개질 수소를 거의 같은 가격으로 맞추려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할 건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린과 예. 그린 수소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으로 예.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로 저장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벽한 사이클이죠. 그야말로 신재생에 네, 그렇죠. 부합되는 그린 에너지의 완벽한 사이클이고 블루 수소는 이제 거기 천연가스 개질로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제 CCS라든지 탄소 보집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달아서 그걸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이제 그런 네.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EU 전체가 발표를 하면서 그 짧은 기간은 브릿지 개념으로서의 블루 수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두리를 좀 줘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성숙되기 전까지는 산업을 스탑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올 하반기부터 그린 수소에 대해서 대규모 예. 발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결론이 나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뭐 독일 EU에서 또 치고 나오고 또 뭐 조 바이든이 뭐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4년 동안 2조 달러 쓴다. 뭐 그 수소만 쓰는 건 아니지만 친환경에 쓴다고 하니까 그 중에 또 수소도 들어가 있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붐업이 되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런 것보다도 니콜라 있잖아 니콜라. 네. 니콜라가 뭐 수소 트럭 한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주가 엄청 뜨고 뭐 또 한국의 하나그룹이라든지 투자하는 거 대박 났다고 하니까 그게 더 확 와닿는 예, 말이에요. 예. 그냥 제가 들어가는데 가볍게 니콜라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뭐 다른 회사 아직까지 예, 뭐 공개된 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개된 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아니 경쟁 상대로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한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그 저희는 무엇보다 고마운 게 예. 그 수소 트럭에 대해서 예. 이렇게 관심을 많이 터뜨릴 수 있는 회사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무리 수소 트럭 옛날에 나왔고 사실 도요다도 뭐 로스앤젤레스 항만에서 예. 수소 트럭 실증 사업 하고 있고 네. 뭐 유럽에서도 뭐 슈퍼마켓 체인들이 자기네들이 수소 트럭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예. 예. 이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진짜 실물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예. 뭐 이제 막 보여준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스위스에다가 수소 트럭을 보낸다고 하고 예. 개발 한 2년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 뭐 완벽하게 모든 상품성을 디젤 트럭하고 뭐 그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만드는데 한 2년 개발 기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니콜라가 지금 아직 현 상황에서 뭐 공장이라든지 네. 뭐 완벽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없으니까 네. 네. 아마 한다 그래도 네. 발표한 것보다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는 예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소에 대한 인식을 미국 사회에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게 저희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땡큐 니콜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예,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니콜라가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장됐으니까 네. 그 상장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높지 않아요? 높았었죠. 네? 그거 지금도 높은가요? 지금은 현대차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올랐고 네. 니콜라는 좀 빠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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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참 그것도 참 저도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만 참 자본의 힘이다. 네. 네, 나스닥이라는 그 큰 자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차도 만만들고 이제 설계도 몇백개 없는 회사도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 실제로 트럭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 현대차 주가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승용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예. 완벽한 상용 시장에서 원하는 차를 공급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개발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스위스에 보낸 트럭은 승용 스택을 두 개를 단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상용에서 진짜 원하는 그 용량에 예. 반 조금 넘는 영향을 달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스택에 진짜 걸맞는 엔진, 예. 상용 엔진에 걸맞는 것도 달아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구도 좀 더 늘리고요. 그러면은 예. 제 생각에는 근데 의외로 그 차를 보내가지고 시험용 차를 하나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스위스에 있는 트럭 운전사가 그걸 타보고 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뭐 면이 좋다고? 동력 성능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육중한 그 실제로 트럭을 타보시면 거의 집체를 끌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잘 굴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니콜라 같은 것들도 사실 이렇게 이슈 메이킹을 해주고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투자자들한테도 수소가 남의 일이 아니네 이렇게 주의 환기를 확실히 시켜준 기여를 한 거죠. 그럼요. 일단 그 니콜라 상장하고 난 뭐 상장하면서 사실은 니콜라 복이 있는 거죠. 네. EU에서 그린 그러니까요.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가 나왔고 네. 또 미국에서 갑자기 캘리포니아가 나서서 상용차에 대해서 의무 제도를 도입을 그렇죠. 하겠다. 예. 그것도 큽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뒤로 또 15개 주가 모여서 MOU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수소차하고 버스, 그러니까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서 예. 그 의무 판매 제도 도입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글쎄요. 뭐 이게 그 까마귀 뭐죠? 그 저기 그 될 때는 원래 그랬대. 될 때는. 될 때는 그런 건가요? 네, 될 때는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맞아 돌아가죠. 네. 근데 이제 네. 트럭은 그렇게 대형 트럭은 예.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트럭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승용차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 아직도 수소차하고 전기차랑 뭐 서로 뭐 컴퓨팅하는 예. 게 아니었는데 예. 이쪽 트럭 시장 쪽 에서는 예. 그런 그 경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유럽이나 독일의 많은 과학자들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예. 아 이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다. 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을 어떻게 보면 낸 거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빨리 오지만 예. 저희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양산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트럭 시장만 갖고는 이게 대량의 매스 효과가 별로 없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저희가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같이 가야 된다. 예. 사실 스택이 좋은 게 뭐냐면은 뭐 다른 거는 다 같이 놔두고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인 그 MA나 그 총매 뭐 이런 거. 스택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예. 상무님 전무님 나오셨을 때는 예. 많이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워낙 많아져요. 예. 스택의 개념도 좀 설명을 했어요. 스택이 뭐냐면 스택이라는 게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스태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택이라 그러는데 예. 거기에 몇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예. 스태킹을 하려 그러면 예. 일단 전기를 일으키는 촉매가 있어야 되고요. 예. 거기 한쪽 반응에서 만들어진 프로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그 전해질 막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 요즘 왜 배터리는 그 전에 액을 넣잖아요. 그렇죠. 네, 충매가 있는데. 근데 예.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 나오죠. 예. 좀 들어보셨죠? 예. 그거랑 비슷해요, 원리가. 예, 뭐 삼성 SDI 네, 네. 예. 근데 연료전지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막에서 프로톤이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막과 충매, 그리고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유로를 만들어, 그러니까 수소나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분리판. 예. 그 다음에 그걸 또 C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세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링 기술. 그래서 몇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적층해서 한 셀이 되고 그거를 400장을 싸면은 셀 하나가 한 1볼트 나오니까 400개를 싸면 400볼트. 그러니까 이제 스택이라는 게 전기차의 배터리 역할을 똑같아요, 하는 원리가. 예. 네, 수소차의 연료 전지다. 예. 이렇게 그렇지만 보는 이거는 이제 전자 이제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수소를 계속 흘려주면 계속 수소가 전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 탱크를 따로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좀 영화를 보면 좀 황당한 게 그 아놀드 슈바츠네거가 왜 그건 뭐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지? 그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 거기서 왜 자기가 여기서 빼가지고 퓨얼셀 하고 이렇게 딱 던지면 예. 뻥 터지잖아요. 그렇죠. 퓨얼셀은 에너지가 없어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그 영화 감독이 좀 상식이 없었네요. 좀 상식이 좀 약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무님은 항상 이 수소 지금 뭐 전기차하고도 이제 좀 얘기를 좀 섞었습니다만 수소차 전기차의 이슈는 양자택일의 이슈가 아니고 아니죠. 같이 가는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쭉 해오셨잖아요. 그 의미를 좀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보시면은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고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배터리. 예. 그 다음에 연료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슈퍼캡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캡. 네. 슈퍼캡하고 이 세 가지가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네. 특성이 아주 달라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는 적당히 큰 파워를 낼 수 있고 적당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연료전지는 뭐
아주 빨리 이렇게 뽑을 수는 없지만 예. 수소만 공급하면 계속 에너지를 계속. 뽑을 수가 있어요. 예. 슈퍼캡은 아주 짧은 순간에 막대한 전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향후에 이 세 가지 기술이 서로 조합이 돼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하냐 뭐 수소차냐 이렇게만 딱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소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주행거리, 예. 무게에 예. 따라서 전기차가 더 유리한 영역이 있고 예. 수소 아주 무게가 크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선박, 예. 향후에 비행기, 예. 예. 그다음에 트럭, 버스 예. 이런 거는 수소가 유리한 거고요. 예.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재생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유랑 똑같이 신재생 에너지도 균일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전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를 다 신재생으로 생산하겠다, 그럼 산을 다 깎아버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산 신재생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예. 수입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수소의 형태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밖에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신재생이 많지 않은 나라는 예. 전기차를 미래에 굴리려 그러면 수입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념 수소차 쓰는 게 더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뭐 신재생도 많고 예. 그런데는 전기차도 많이 쓸 수 있고 예. 수소차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역에 맞게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 되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전기차만 돼야 된다, 수소차만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승용이든 상용이든 뭐 그걸 떠나서 예, 예, 예. 에, 지리적인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정책도 예. 고민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 일인데 예. 너무 이렇게 시장을 좁게 보거나 내가 관심 있는 기술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다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시장을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한 의원님 그 어쨌든 지금 그 에너지 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차세대로서 대세를 굳혀가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뭐 테슬라가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하니까 수는 좀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타임갭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고 이제 전문님 말씀이 맞다면 한 10년 이후에는 길거리에 수소, 저건 수소차고 저건 전기차고 그냥 막 돌아다닐 네, 거란 얘긴데 네.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께서는? 저는 일단 그 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예. 수소를 만드는 것 예. 그거에 대한 비중이 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전기는 우리가 흔히 만들 수 있는 거고 수소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율 차이는 당연히 난다고 봐요. 예. 예, 저희가 뭐 제가 추정하는 것도 뭐 전기차의 2025년 스토리하고 예. 수소차 25년 스토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출발선부터가 좀 늦었으니까 네. 수소는. 근데 이제 어쨌든 완벽하게 메워줄 수 없는 전기로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플러그인 전기로서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최소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이 지금은 다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소로 밖에 대체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가야 될 이 시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같이 가야 되지. 이걸 뭐 이쪽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우위이기 때문에 이쪽만 네. 해야 되고 이쪽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건 좀 잘못된 논리라고 봐야죠. 네, 앞으로 시장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풍력하고 태양광이 늘어날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조사 나온 걸 저기 제가 또 리포트 하나 본 걸 보면은 우리가 전기를 직접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25%는 수소를 생산해야 될 거다. 예. 전 세계에서 이게 우리가 쓸 에너지의 25%를 수소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중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한 25% 정도가 수송에 쓰이고, 예. 나머지는 앞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암모니아에, 그 다음에 메탄올도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철강 산업에서 또 철 예. 제조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 웨이퍼 닦을 때도 수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생산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존 산업에서 쓰는 수소만큼을 신재생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의 수소가 생산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시죠?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기사화도 됐던데. 풀 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Exactly fuel cells. 그러니까 이게 full cells라고 예. 이게 발음 비슷해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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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fuel cell은 그러니까 수소 전지는 멍청한 걸 파는 거다. 뭐 바보를 파는 거다.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이게 이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저 트윗인가요? 트윗을 예. 한 그 단초를 전무님이 제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기사를 보고 예. 제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기사를 누가 이게 캡처해서. 일론 머스크 캡처해서 트위터에 올리니까 예. 그 반응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게 이제 6월 11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만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예. 독일에서 이 국가 로드맵이 나오는 예. 걸 기다렸으면 그렇게 안 날려도 됐을 것 예. 같은데 그렇죠. 그걸 못 기다리고 날려서 좀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뭐 수소 뭐 이게 뭐 바보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식이 얘기가 뭐냐면 전기를 전기로 그냥 쓰면 되지. 예. 그렇죠. 뭐 하려고 그걸 수소로 만들어서 효율 나쁜 수소 또 만들어서 예. 그걸 또 연료 전지를 통해서 또 그걸 또 전기를 만드냐 그냥 예. 쓰면 되지. 근데 예. 사실 그게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예. 한 면만 보는 거고 전체 산업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산업에서 예. LNG를 쓰는 방법은. 그래서 그게 있고 사실은 저는 좀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저보다 훨씬 잘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사업도 하잖아요. 그럼 밤에 태양 안 뜨는 거 알거든요. 예. 또 스페이스X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그 스페이스에서 연료 뭐로 해요?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 전지? 아니요. 액화수소를 예. 하든지 아니 뭐 예. 꼭 그 스페이스X가 액화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고체 연료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겠죠, 예. 일단 아리안 그 유럽에서는 수소를 쓰거든요. 예. 액체 수소를. 예.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옳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수소인데 그것만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사실 이래요. 이번에 이제 수소 로드맵이 유럽에서 발표되고 예. 제일 먼저 환영사를 던진 게 유럽의 태양광 협회랑 풍력 협회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제 마음대로 수소 생산 아니 저 태양광 생산하고 할 수 풍력 생산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의 함부르크 쪽 북쪽에 풍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어디다가 송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수소 만들자는 얘기가 벌써 꽤 오래 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또 갑부예요. 예. 처음에 제가 연료전지 몇 년 전에 만들었을 때 야 독일에서 내가 연료전지를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이렇게 비싼 차를 지금은 너무 비싼데 그랬더니 그 독일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함부르크의 농부들한테 팔아라. 어? 그래서 제가 아니 농부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아 그랬더니 다 풍력 발전기를 다 달아가지고 몇 개씩 있는. 거기서 돈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땅을 저기 어떻게 수용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농부랑 같이 나눠 먹어요. 농민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게 네, 그렇게 거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서로 자기 땅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소음을 즐긴다는 거 아니에요. 돈 돌아가는 소리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예. 뭐 해상 풍력 하는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뭐 물고기가 안 온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예. 자기가 가 보니까 파도 소리가 더 크더래. 좀 합리적으로 좀 멀리 뭐 그런 피해가 안 오게 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해상 풍력 같은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전무님 조금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수소를 뭐야? 갑자기 그 유럽에서 풀어주니까 이게 굉장히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긍정적이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소 사회는 네. 네. 신재생에너지가 넘쳐나지 않을 때까지는 안 온다. 그렇습니다. 네. 네. 태양광이 넘쳐나고 풍력이 넘쳐나서 네. 어쩔 줄을 모를 때 오는 거예요. 어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앞으로 이게 많아지면 이렇게 돼. 그래도 네. 이해하시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그런 거예요. 저희 제주도 MOU 사인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무슨 MOU입니까? 그게 이제 풍력을 남는 풍력을 전기로 생산해서 네. 전기 분해 그걸로 네. 이제 수소차 돌리자. 자. 네. 여기서 이제 한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저는 이제 설명 한번 들어서 아는데 지금 전무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 수소 사회는 풍력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기가 많이 전시지만 안 나온다, 네. 안 된다. 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딱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번에 사실 수소 전략을 저렇게 발표한 이유가 100%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모든 전력은 다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예. 이미 뭐 독일만 하더라도 한 6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문의 말씀하신 컬테인먼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이걸 이제 전력망에 한꺼번에 물리게 되면 전력망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리드가 안 맞는다. 블랙아웃이 생길 수가 있고 예. 주파수가 갑자기 안 맞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데만 뭐 작년에 독일이 거의 아마 한 5유로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예. 뭐 제주도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을 이제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장하자 이거죠. 뭐로 저장하느냐? ESS로 저장하기에는 전기차가 지금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배터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예. 수소로 일단 가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헤게모니 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뭐 이런 논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수소 시대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소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100% 그렇고 하겠다는 거예요. 다 100% 한다니까 네, 네, 네. 또 우리 한국도 이제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하면서 그걸 하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에 있어서의 수소 생태계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구조로 간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수소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이제 또 시간이 너무 제한되니까 오늘은 차 쪽에 네. 집중을 좀 해볼 텐데 자 이제 이건 이제 김정은님께서 이제 그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소차가 나올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게 예. 이게 제가 독단적으로 제가 기술 개발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면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릴 예. 수 있는데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현대차 외에 다른 인프라가 아니 수소 충전 인프라가 깔려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저희 넥소 차 예. 고객에게 제일 여기 나오면은 꼭 드리고 싶어서 죄송하다. 예. 그 다음에 참 그래도 우리 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예. 예.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차가 있으니까 차를 많이 내보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충전소가 서른 몇 개밖에 없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충전하는데 힘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 고통을 겪는 과정을 꼭 거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넥소 샀거든요. 네. 저 용인인데 안성휴게소 가서 충전하고 와요. 그런데 네. 네. 요즘 근데 저 전화 받아요. 네. 좀 돈 많으신 분들이 많나 봐요. 네. 내 땅에다가 충전소 세워라. 땅 줄게. 뭐 이렇게 아.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언밸런싱이 돼 있는데 독일은 네. 반대로 언밸런싱이에요. 뭐냐면 충전선 100개 깔아놨는데 차가 없어. 차가 650대야 전 독일에. 그럼 현대차 넥소 가면 되겠네요. 좀 들어보세요. 근데 뭐냐면은 650대니까 예. 100개가 충전소가 있으니까 차가 하루에 한 대 반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충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좀 차를 많이 갖고 와라. 예.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그 보급 목표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부 목표에 맞게 차 생산하는 걸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5천 대, 그 다음에 뭐 만 대, 뭐 이렇게 나가니까 매번 볼륨을 두 배로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거 쫓아가는 게 참 힘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할 물량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플랜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독일이 이렇게 수소로 가겠다 그러고 독일에서 자동차용 보조금 주겠다는 것만 2.1빌리언이에요. 승용이. 예. 그다음에 트럭이 0.9빌리언 유로. 예. 그다음에 버스에 0.6빌리언 유로. 이걸 보조금을 3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3년 동안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이걸 또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10억 아니 이거 뭐 빌리언이면 조지요 조. 예, 네, 빌리어머님은 10억 유로니까 그죠? 원 빌리언이 10억 조조 1.4조 1.4조니까 아이고 네. 보조금을 그렇게 보조금이 이렇게 책정돼 있어. 그게 독일 국가 로드맵에 예. 그게 명시돼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15항 정도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물론 3년 동안 쓰는 거지만 예. 대충 차 한 대당 3만 유로의 보조금,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줘도 예. 한 8만 대 주요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공급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좀 왜냐하면 지금 승용차 양산된 걸 만드는 데가 도요타하고 현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 말씀은 현대차에서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정부가 야 우리가 먼저다. 그래서 여기 보급하기도 지금 바쁘니까. 뭐 아직까지 독일하고는 잘 얘기 안 되시니까 뭐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지금까지는 한병화 의원께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려고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한병화 의원께도 이제 네. 예, 왜냐면 이게 수소차에 대한 네. 아주 스페시픽한 분야니까 네. 알고 싶은 거 질문 좀 제가 하시죠. 2년 전에 뵀거든요. 예. 그때하고 지금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예. 질문 드릴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좀 싫다니까 한병화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예. 양산 체제로 가는 데가 이제 도요타하고 저희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게 도요타는 원천 기술도 있고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도요타보다 뭐 못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이런데 전기차를 계속 저렇게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는 이거는 뭐 해외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과연 도요타하고 우리하고 경쟁력 차가 예. 우리가 오히려 우위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린지 아니, 그러니까 위 여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개발의 철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조를 보면은 네. 배터리 셀 하던 사람이 그렇죠. 연료전지를 개발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약간 재료 쪽 하시던 우리 금속에서 우리 금속팀에서 먼저 수소가 이제 연료전지 개발이 시작돼가지고 네. 약간 배터리하고는 독립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서 경쟁이 생기냐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거의 부품을 다 국산화했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한 뭐 99%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거짓말은 아니고 단지 누가 더 원가를 적게 만들 수 있느냐. 예. 이게 싸움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도요타에 비해서 그렇게 열등하진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장기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누가 1등이다, 2등이냐. 좀 아주 단순한 얘기 같고, 그냥 세계 탑 클래스다. 그렇게 그냥 같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국산화 거의 99% 했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핵심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뭐 MEA라든지 뭐 또 뭐 기체 확산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네. 그때는 사실 안 돼 있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산업부에서 뭐 보도 자료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산업부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회사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정부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다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소재 산업도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있어요. 네. 한 10년 동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다가 비슷해지는데 그러니까 품질 편차가 생긴다든지 예. 아니면 다 잘 됐는데 마지막 양산 단계 전에 페일이 팍 나버린다든지 그랬는데 예. 저희 생각에는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완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평가가 다 거의 끝났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우리 소재 산업도 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국산화가 사실은 하는 이유는 단가를 우리가 낮추고 네.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뭐 그 수소차 안에서 이제 가장 그 원가 비중으로 보면 큰 게 사실은 MEA 쪽이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산화가 됐다고 하면 조금 싸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MEA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MEA가 네. membrane electrode assembly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막에다가 전극을 발라야 되잖아요. 예. 그 막에다가 전극 발라놓은 걸 MEA라 그래요. membrane하고 electrode하고 assembly 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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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그 질문은 그러니까 그 소재는 다 국산화가 이제 그 막하고 촉매는 이제 거의 국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싸질 수 있는 싸지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꼭 국내 업체가 한다고 싸지질 않아요. 경쟁이 돼야 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경쟁이라는 게 없으면 그렇죠. 자본주의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은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받다가 이제 또 국내 업체가 생기면 서로 경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좀 외국 업체들이 저희한테 좀 콧대가 높았는데 네. 국산화가 되면서 좀 대안이 있네. 그러니까 놀래요. 대안이 있네. 갑자기 막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네? 전화가 네. 자주 친절하고 우리나라 네. 소재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는 거죠. 물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하루 아침에 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또 나름대로 다 쌓고 있던 몰래. 사실 저희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국내에 예.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안 하는 기술 개발이 없고 그래서 예.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예.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으신 거고 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셔가지고 예. 사실 못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대부분 네.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이쪽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란 게 이제 그런 이제 회사를 제가 알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갔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최근 한 2년 동안을 잠을 잘 못 잤다. 예.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께 이제 소재가 그 모차에 이렇게 이제 장착이 돼서 이제 테스트를 중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페일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잤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야, 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참 대단하구나. 아, 대단하신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사실 2004년, 6년부터 네, 그렇죠. 이게 업력이 꽤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양산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 뭐 2005년부터 했다 그러면 적어도 15년은 이 분야에서 계속 같이 저희랑 개발을 해왔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네. 뭐 140개 업체랑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정말 처음 그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누구한테 공급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업체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10년이 돼야 양산될지 20년이 돼야 양산될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 그런 부품을 만든다는 건 연구원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때까지 우리가 실증 사업만 한다고 1년에 20대 만들고 100대 만든 게 최고인데 그럼 1년에 20대 100대 만들어서 부품 20개 100개 납품해서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거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글로벌한 부품 업체들이 이제 다 붙었어요. 정말로 이름을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뭐 보쉬라든지 그렇죠. 보그워너 네. 뭐 셰플러 뭐 네. 말레 다 이제 연료전지 부품 한다고 다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우리한테 공급했던 분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빨리 수출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빨리 이 수출 사업화되고 이렇게 해줘서 밀어줘야 네.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름이 네. 세계에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회사들이 이 부품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술 개발했어. 이거 왜 남한테 주지? 나만 쓰면 되잖아. 네?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내가 안 주면요 다른 회사 거 써요. 그럼 그 회사가 더 발전해요. 그래서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거예요. 그게 구현된 게 기술이 아니고 그거 이 부품 자체가 기술이 아니고 이 부품의 기능을 만든 그 노하우와 그 설계 능력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좀 헷갈리실 때가 많아요. 진짜 기술은 따로 있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하드웨어 부품이요 뜯어보면 다 알아요. 3D 스캐닝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하드웨어 자체가 기술이 아니고 이 설계하는 능력이 기술이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 틈을 타서 중소기업부터 빨리 시장 확장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사업부의 김세훈 전무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아 위원과 이 수소 산업 그리고 수소 차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배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진행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김프로 혼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 두 분과 현대차가 수소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산업의 규모나 정말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언제 수소차를 타게 되실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2020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 7월 25일 하반기 시장 전망과 개별 종목 장세 대응 전략, 박세익, 이정기. 7월 26일 글로벌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시장 전망, 박석중, 김학렬. 경제의 신들과 함께 하반기 성공 투자의 해답을 찾아보세요. 구매와 시청 방법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일부러 광고를 하나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이 너무 열대서 좀 시시라고요. 그 마지막 광고 여러분 보고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 코로나19만 아니면 1년에 한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서 세미나를 한번 오프라인으로 크게 하는데, 이번에 뭐 안전 때문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 비대면 사회를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 온라인 라이브로 여러분 세미나를 저희가 25, 26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을 좋아하시는 박석중 의원을 비롯한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애널리스트와 운용자 네 분을 모시니까요. 저희 페이지 2 공지사항이나 팟빵 앱,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끝나면 그 밑에 댓글에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 링크를 하시면 많이는 못 모십니다. 저희 시스템이 어떤지 몰라서요. 100분씩만 모시니까요. 선착순으로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의 김세훈 전무님, 그리고 한병화 위원과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질문의 퀄리티보다는 한병화 위원의 퀄리티가 훨씬 높다는 반응이 있어서요. 제가 발언권을 한병화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무님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정부가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예전에 그 현대가 이제 처음에는 승용차 위주의 정책을 가져가다가 이제는 사실은 연료전지를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이제 산업에 이제 적용도 하고 뭐 해외 수출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네. 승용차만 딱 놓고 보면 수출하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좀 빵 터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그 아마 저희가 생각이 그래요. 아직 그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수소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셀을 받아서 하고 있고, 예. 저희는 이제 아우디하고 같이 뭐 특허 공유하고 서로 우리 부품망을 쉐어하기로 했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 업체 물어보니까, 예. 다 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 25년쯤이면, 지금 많은 회사들이 25년쯤 자기 준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 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네. 연료전지는. 왜냐면 부품이 저희 도면 기준으로 160개예요. 그러니까 부품 수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 네. 수소 저장 탱크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구축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그 현대차에서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예. 이제 목표를 발표한 게 있잖아요. 네. 뭐 12만 대, 뭐 15만 대,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있는데,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실 한 10만 대에는 되어야지 이게 그렇죠. 뭔가 예. 그 매스 스케일에 네.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 정도는 뭐 2025년 안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 목표가 아마 2025년에 그 정도 네. 캐파가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매년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렇죠. 늘어나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연료전지라는 게 그 승용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상용에도 쓰이고 트럭에도 쓰이죠. 그리고 지금 선박시장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박시장도 그래요. 제가 로이드 그 선급 회장님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뵀는데 예.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선박도 2050년까지 예. 무공해야 된다. 그럼 2030년에 양산된 선박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예. 20년 동안 가는데. 그렇죠. 근데 아직 선박에서는 파워트레인을 뭘로 할지 모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인 것 같은데 연료전지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친환경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예. 그거를 기존 디젤 엔진으로 태워서 갈 거냐 아, 힘들다 아니 근데 예.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빨리 이게 연료전지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적어도 뭐 중형급까지 너무 대형이야 뭐 아닐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그쪽 분야에도 갈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2028년에 뭐 그 UAM Urban Air Mobility 한다고 예.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회사가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좀 대처를 물론 처음엔 배터리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연료전지는 언젠간 또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활용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백업 파워.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아주 장기 발전, 아주 예. 그냥 계속 발전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더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백업 파워는 1년에 500시간 운전을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뭐, 전기가 나가야 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백업 파워는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하. 목숨이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미 그 해외의 그 데이터 센터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데는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미 연료전지로 좀 바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기는 신재생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량 대수하고 연료전지의 또 대수가 또 다르잖아요. 목표치가 예. 훨씬 더 높게 그렇죠. 돼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다른 산업으로 적용을 많이 해서 네. 판매를 한다 이런 전략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제가 사업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연료전지 차 사업부가 아니라 시스템 사업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을 가능하면 많은 전 세계에 아, 예. 보급을 시켜서 쓰게 하는 게 저의 임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그렇게 선점을 안 하면 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까지 트렌드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OEM들이 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강력한 부품 업체들이 이 그렇죠. OEM들을 자꾸 흔들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OEM이 만들면 OEM은 자기 차에 들어가는 부품만 만들면 대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 내가 내 부품을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한테 팔면 어마어마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만 써서는 안 된다. 필요한다는 데는 다 공급하자. 이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럼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적용 범위 중에서 예. 최근에 이제 EU가 들고 나온 수전해 장치, 예. 일렉트로라이저가 이제 아. 일단 먼저 이거를 깔아야지 수소를 그렇죠. 생산할 수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수소 생산 예. 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연료전지를 사실은 리버스 엔진이 거꾸로 돌린 예. 이제 예. 구조기 예.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들이 비슷할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하여님 정말 예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모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 매력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예. 연료전지 기술을 한 사람이면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술의 50%는 똑같고 90%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연료전지랑 전기분해 장치는 다른 게 예. 연료전지는 1V에서 작동을 하는데 전기분해 장치는 2V에서 작동해요. 그러니까 전기분해 장치를 개발하려면은 소재의 선택의 폭이 2V를 견디는 소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싸움이에요. 지금 지금 많은 전기분해 장치 업체들이 그래서 분리판을 스택하고 똑같으니까 거기도 분리판이 들어가는데 티타늄에다가 백금 코팅한 걸 쓰거든요. 네, 그렇죠. 얼마나 비싸겠어요. 티타늄 자체가 서스보다 한 3, 4배 비싸고 예. 거기다 백금 코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만일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대박이 날 것 같고. 예. 실리콘 베이스로? 예, 아니, 뭐, 그건 뭔지 모르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누가 발견한다. 그래서 지금 원가를 지금의 반이나 4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그럼 지금 전기분해 장치는 연료전지 가격에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아, 그렇죠. 예. 동일한, 예, 동일한 킬로와트로 볼 때.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반이나 4분의 1로만 낮춰주면은 뭐 대박 나겠죠. 예. 그래서, 누구나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런 회사 뭐 하고 있는 회사 아는 데 있으세요? 그런 의미지네. 근데 이 전기분해 장치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25%가 전기분해 장치를 통해서, 예, 수소가 돼야 되고, 네, 그중에 연료전지의 파워트레인으로 쓰는 거는 한 25%밖에 안 되니까, 예, 전기분해 장치 시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연료전지 시장에 못해도 4배, 많으면 와, 10배. 예. 예, 그 규모가 되니까 매력적인 시장이죠. 근데 아직까지 또 기술이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해요. 아직까지도 다 초기 단계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산업, 네, 성숙도가.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독일도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네. 독일도 그 기본 계획에 우리가 수소를 수입하긴 하지만, 네, 수전해 장비, 담수화 장비, 연료전지 장비는 자기가 세계 1등이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가 1등 되겠다고 경쟁하자고 이제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 특이한 건 거기 담수화 장비가 있거든요. 네. 왜 있냐면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유럽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아프리카가 사막이라서 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그물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 담수화 장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회에서 또 수소 사회로 연결되면서 같이 공존할 때 필요한 기술 세 가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장치, 담수화 장비. 아, 이렇게 됩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네. 재밌죠. 아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빨리 질문하세요. 그 니콜라가 이제 자기들 그 수주 잔고, 예, 이걸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뭐 지금 수주액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걸 사실 역사를 하면 니콜라 차량 한 대당 뭐 거의 한 뭐 7만 불, 뭐 6만 불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7천만 원이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아니, 7억만, 예, 70만 불. 예, 그 정도 이제 되는 건데, 과연 이 정도 규모이면 개인들이 사기에는 차가, 예,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독 경제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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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그런 저희도, 거죠. 저희도, 예, 이제 유럽에 수출한 거는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하실 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수소 트럭이 비싸잖아요. 뭐 아직, 예, 뭐 몇 대 만들어 본지도 않고, 아직 뭐 내구 같은 게 뭐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왜냐면은 만일에 그 내구를 맞추려고 그러면 진짜 5년, 6년을 몰아야 되는데. 그렇죠. 5년, 6년을 다 평가하고 나가려면은 이미 딴 놈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놓고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 초기에 비싸니까 뭐냐면 리스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연료를 팔면서 같이 연료 제공하면서 연료를 팔면서 수익을 얻겠다. 예. 예, 이런 모델인데. 근데 지금 초기고 사실은 연료전지 시스템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아,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블룸버그 그 뉴스에서 제가 한번 할 때 대한 얘기, 인터뷰. 제가, 예, 인터뷰할, 예,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를 보면 6년마다 반으로 떨어진다. 예. 매 6년. 매 6년이 뭐냐면 시스템이 한번 바뀔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자주자주 새로 시스템을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하면은 6년은 굴려야 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모델 체인지가, 시스템 체인지가 될 때 한 반씩 떨어져요. 근데 그 트렌드는 도요다나 저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도요다도 지금 한번 할 때마다 반씩 떨어뜨리겠다 그러고, 저희도 반씩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앞으로 연료전지 기술은 원가 절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속도 있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아까 그 얘기, 그 트럭에 연료 전지가 차지하고 하는 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 60% 가까이 되죠.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왜 지금 트럭이 이렇게 비싸냐면은 연료 전지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 트럭에서? 네, 왜냐면, 네, 전기 트럭은 모터도 아직 양산되는 게 없고, 예, 인버터도 양산되는 게 없고. 거의 핸드메이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시험 제품을 갖고 오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물량이 정말 난다 그러면은 다 양산해야죠.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지금
트럭을 보면은요, 저희 옛날에 투싼 양산할 때보다도 아직 그 레벨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양산 회사들이 저걸 보고 더 싸게 원가 절감하고 품질 좋게 하고 하는 게 남아 있어요. 좀 그 시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전기차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러시하면서 시장이 네. 팍 떴잖아요. 그렇죠. 수소는 어떻게 보세요? 수소도 중국에서는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정책도 좀 그렇게 돌아가고는 있긴 한데. 맞아요. 최근 예. 동향이 좀 어떤지. 지금 중국에서는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지금 도시마다 자기 수소 플랜 발표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는 트럭 만드는 업체한테 이렇게 돈을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게 예. 아니에요. 도시한테 주겠다. 예. 그 대신에 도시는 수소 충전소를 15개 이상 구축해야 되고 미니멈 플릿 운영을 1000대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예. 아마 중국 정부가 옛날에 배터리 보조금을 주면서 실패한 거를 예. 교훈을 많이 삼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이런 데다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아예 크게 너희 인프라까지 까는 것 같이 합쳐가지고 네. 보조금을 주니까 지금 도시마다 서로 수소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요. 저희도 뭐 중국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소 뭐 트럭 관련해서 뭐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너무 자세한 건 물어보지. 네, 준비는 되고 조금 예민한 항상 조금 예민한 항상 해야죠. 네, 뭐 제가 듣기로 근데 아직 네. 그 중국이 아직 그 법규가 네.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법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타입 4 탱크라고 해서 플라스틱 라이너에 그 탄소 섬유를 감은 건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알루미늄 라이너를 꼭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탱크부터 갈아야 되고 그것도 인증받으려면 1, 2년 걸리고 그냥 좀 아직도 장벽이 많고 특히 상해는 요번에 중국에 하도 홍수가 나니까 정말 저 법규가 맞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절연 기준, 그 다음에 침수 기준 이런 네. 게 더 강해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반도체다, 디스플레이다 다 뭐 네. 중국을 의식하는데 연료전지 쪽에 중국의 그 기업들과의 그 우리 현대자동차의 기술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뭐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 얘기... 전문님이 또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비교 안 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그 로드 랠리 같은 걸 하나 예. 했어요. 예. 그 도요다 참여하고 우리 참여하고 이제 예. 중국 업체들 참여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일찍 도착해서 쉬고 있었고 예. 완주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도요다하고 저희 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데 중국이요 예. 기초 기술은 오래부터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왜냐하면 우주 항공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주선 쌓아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초 기술이 상업화 기술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오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중국은 항상 무시할 수 없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중국도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네. 중국을 2005년에 갔을 때는 기조가 뭐였냐면 무조건 독자 개발이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무조건 기술 좋은 데 산다. 네. 그래서 발라드도 지금 웨이차이하고 지금 그렇죠. 지분 20% 갖고 가니까 네. 중국이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술 개발할지 모르지만 뭐 목숨 걸고 할 거다 중국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발라드라든지 이제 네. 기존의 연료전지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 네. 업체들하고는 저희하고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면 이제 연료전지 플랫폼을 놓고는 또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경쟁하는 거죠. 보완이 되기도 할 것 예. 같기도 하고 아마 계속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짜릿한 거죠. 기술 발전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의 유리한 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스택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 한다. 그리고 부품 업체들의 그 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품을 다 개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 전문 업체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스택 기술이 아니에요. 예. 스택 기술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하는데 그거를 작동시킬 운전장치들이 많이 고장나는 거예요. 품질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근데 자동차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고민인데 뭐냐면 자동차에서는 스택이 고장 안 난다고 다른 부품이 고장 나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백몇십 개의 부품이 다 고장이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자동차 회사에는 외에는 좀 힘들다. 네. 그래서 아마 시스템 업체들도 다른 이제 별도의 이제 전문 시스템 업체들도 저희한테 부러워하는 거는 너희 운전장치 부품 좀 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베코 같은 데하고 이제 니콜라하고 그렇죠. 서로 같이 합작 뭐, 예. 뭐 하기로 하는 거 그런. 뭐 보시가 뭐 부품 주겠죠. 네네. 보시가 뭐 지분 갖고 있고 하니까. 저희 그 연료전지가 일단은 저희 뭐 넥소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완성 단계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이제 연료전지요. 아니 예, 그렇죠. 연료전지 이제 주행거리 같은 거로 봤을 때 이제. 수소차가 사실은 전기차를 장거리 중에서 완전히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배터리도 뭐 400km, 500km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 한 7, 800km 예. 승용차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제 트럭도 사실은 한 5, 600km 이상 이렇게 가지게 되면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러니까 했는데. 승용차에서 지금 예. 전기차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제 예.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도 다 450km 이렇게 그렇죠. 가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승용차에서는 저희가 한 6,700km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너무 길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스위스에 보낸 트럭이 400km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왜 400km냐면은 이게 350바 탱크예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가 쓰는 700바 탱크를 넣으면 주행거리가 한 800km 가요. 오. 예.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액체 탱크를 넣으면은 보통 한 1.7배 정도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 1,400? 기술적으로는 그럼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있군요. 그 수소를 압축하는 데 들어가는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네. 지역마다 고객들이 나 300바 350바로 줘. 나 700바로 줘. 이렇게 네. 요구가 오는 대로 저희가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트럭에서 현재 인프라에 갖고 한 800km 가는 건 큰 문제 없다. 네. 뭐 그 정도면은 사실 대량 생산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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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간 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진도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그렇게 의심할 네, 거예요. 네. 700바 다 똑같은 700바인데 왜 그렇죠. 트럭이라서 400바 400km밖에 못 가나?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350바 반 압력이 반밖에 안 되는 탱크를 넣어서 그런 거.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풀셀 한 얘기는 그 잘못된 얘기죠. 부시시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아마 네. 뭐 IEA도 그렇고 IEA의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인터넷 뭐 IEA 이슈는 뭔데요? IEA도 이제 수소로 가겠다고 하는 예. 얘기예요. 예. 그래서 IEA하고 또 유럽하고 다 얘기가 돼서 예. 이런 유럽 로드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도 유럽에 2005년, 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럽하고 왕래가 있어가지고 예. 유럽에 꽤 제 휴민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면 다 서로 얘기가 돼서 오랜 시간 얘기가 돼서 나온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뀔 일은 없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예.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가 수소연료차 예. 수소연료전지 차를 갖다 개발하면서 네. 그동안 쏟아부은 R&D가 한 얼마 정도쯤 될까요? 아, 뭐 비밀입니다. 러프하게. 아니 뭐 러프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뭐 네. 저희 뭐 정부 과제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우리 뭐 자동차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꽤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꽤 오래됐죠. 네. 뭐 중간에 또 약간 슬로우해지기도 예, 했었고 예. 뭐 2008년부터 한 12년 사이에 그때 오바마 정권 때 그렇죠. 좀 슬로우해졌고 그다음에 또 조금씩 다시 리바이벌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붐이 일어나려면 예.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옛날에 헷갈렸잖아요. 예. 정말 수소가 가나? 그렇죠. 근데 제일 큰 효과는 뭐냐면 독일 정부가 이쪽으로 가 예, 그렇죠. 유럽도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야. 네. 내가 돈을 어디다가 넣어야지? 이제 검토의 대상이. 그래, 제가 작년 2월에 전무님 모시고 상무님 시절에 그 할 때는 네. 이런 논의가 아니었다니까요. 아, 이런 논의가 아니었어. 이게 수소가 진짜냐? 이런 논의였지. 진이냐? 네, 맞아요. 지금 뭐. 예?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참, 이제 같이 간다. 네. 전기차랑 같이 간다는 건 뭐 명확하고요. 지금 뭐 스쿠터 같은 건 중국에 다 이미 전기로 가니까 그런 건 충분히 전기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양화된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일원화되지는 않아요. 절대 어떤 기술도 어떤 기술도 모든 걸 만족하는 단 한 가지 기술 이런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있어야 먹고 사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전문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면 이 네. 우리 전문님 지금 담당하시는 이 현대 수소차가 네. 수소차가 현대의 뭐 전체적인 미래에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보다 더 잘하실. 전문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근데 로드맵을 보세요. 에너지 체계가 바뀐다.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신재생하고 신재생을 실제 산업계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수소가 네. 이제 만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 패러다임은 100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레미 리프킨 그랬잖아요. 석탄 네. 100년 있다가 석유 같고 네. 석유 100년 있다가 이제는 신재생으로 갈 거다. 근데 이게 100년에 한 번 오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그거 얼마나 많이 바뀌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 차이만큼 앞으로 3차 산업혁명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바뀔 거다라고 보죠. 전무님이 상무님이 언제 되셨죠? 재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인터뷰할 때 이 연락처를 보는데 이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아, 저 진급했는데요. 이래가지고 근데 요번에 딱 할 때 상무님 뭐 하더니 저 진급했는데. 자, 김세훈 전무님이 이렇게 빨리 진급한다는 게 뭡니까? 한병원이요. 그냥 뭐 딱 그거 아닙니까? 수소 시대로 그럼 가겠다는 계속 행진하는 네. 생각입니다. 내년에 또 도시 때 부사장님 되신 거 아니야? 아 근데 저는 뭐 사실 그 이번에 유럽에서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또 뭐 미국에서도 뭐 상용차에 대해서 앞으로 뭐 또 규제를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수소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예. 그 이전까지는 애널리스트 입장이지만 좀 많이 껄끄러웠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는지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정부만 또 너무 이렇게 좀 불리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소 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주겠다는 이제 이 워낙 큰 이 단체가 집단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논란은 좀 이제 접어두고 어차피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독일이 뭐 하겠다는 게 뭐 자기들이 환경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뭐 어떤 한다기보다 자기들의 잘하는 강점을 이용해서 이 산업을 갖다가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아니니까 우리가 네. 가는 길이 남이 안 따라와주면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네. 덴마크에 처음에 연료전지차 15대를 팔았는데. 네. 담당자가 가격이 비싼 건 안 물어봐요. 네. 뭘 물어보냐면 딴 데 또 산 데 있니?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인데 네. 불안한 거야.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줄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네. 남이 사준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 내가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퍼스트 무버들은 그거 별로 두려워 안 해요. 근데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 돼서 그게 몸에 배워야지 안 그러면 참 그걸 극복하는 게 제가 그 박사과정 때 예. 제가 식을 하나 만들어서 뭘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인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천재예요 정말 제가 볼 때도 그분한테 가서 내가 맞냐 틀리냐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러 오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혹시 식민지 국가에서 오지 않았니? 그러더라고. 왜 남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냐. 네가 맞으면 맞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두려움을 떨치자. 내가 가는 길이 우리도 먼저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수소법 제일 빨리 제일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수소 전담 조직 총리 국무총리실 아래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독일이 발표했거든요. 네, 똑같은 조직 만든다고. 네. 이제 유럽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간 건데 이제 이거죠.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독일의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요. 그래서 네. 우리도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항상 같은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유럽이 하는 걸 따라가면 되는데 네. 유럽은 어쨌든 그린 수소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우리가 전 뭐 수소차든 뭐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나 하더라도 그린 수소 양산이라든지 네. 그렇죠.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밸런스 있게 같이 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해집니다. 이거 좀 저한테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아, 예, 예, 예. 이 밸런스가 맞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희 수소 넥소를 보시는 모든 고객들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하면 우리 정부도 지금 열심히 어떻게든 충전소를 빨리 지으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더 인내해 주십시오. 전문주 얼마나 대기가 있어요, 차가? 아, 잘 모르겠어요. 한 몇천 대는 될 거예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몇천 대라고 하면 지금 제가 넥소 살려면은 최소한 6개월. 아니, 요즘 빨라졌습니다. 빨라졌어요. 생산이 많이 늘고는 있나 봐요. 후속 모델은 안 나옵니까? 이제 생각해 말고? 봐야죠. 네. 네. 또, 저희가 넥소라는 차가 너무 반응이 좋아요, 해외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헤리티지도 좀 유지하고 싶고, 또, 이제 트럭도 나오고, 버스도 나오고, SUV도 나오고, 그래서 좀 더 이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좀 어떤 차종이 있을까. 네. 그 정도 좀 고민하고 다음 모델은 있습니다. SUV로 일단 나오는 거죠? 아이,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품 개발실도 아니고 상품 기획도 아니고. 네. 아, 근데 미라이는 네. 차가 너무 좁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미라이 2가 좀 높아져. 제일 큰 차예요. 크라운보다 더 큰 차에 나오니까 아마 룸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실내 좀 약간 뒷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예, 약간 왜냐면 수소 탱크를 가운데다 넣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튀어 올라와서. 네. 한번 실제로 진짜로 양산돼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죠. 어떻게 한병화 의원 뭐 예, 네, 저는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궁금한 거 제가 왜 한병화 의원을 모셨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솔직히 뭐 여러분 느끼시면 질문의 이 전문성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뿐더러 또 하나는 신세준 갚으려고 맨날 컨텐츠 달라고 제가 아. 네? 출연시켜가지고 제가 뽑아 먹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우리 수소에 관련해서 김세훈 전문의 만나뵙기 쉽지 2년 만에 처음 만나뵙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심은 제가 뭐 김 프로가 이럴 때 인심 한번 써야지.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으나 대체로 보니까 우리 김세훈 전문의께서 워낙 또 화통하게 말씀 잘 하시고 또 전문가인 한병화 위원이 대체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체로 다 파악해서 질문을 대신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게 아까 참 김세훈 전문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병화 위원도 동감하셨고 우리의 산업이 또 우리의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많은 정말 별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야, 이 우린 너무 왜소하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어디가 있냐면 대체로 코스닥 시장에 가 있거나 코스닥 시장에 가려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을 전방산업에 있는 현대차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한병원에 또 포럼 하시니까 그쪽에서도 어쨌든 이 수소뿐만 아니라 많은 권역에서 그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일들을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핵심적인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수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 다시 모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소 자동차의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김세훈 전문의께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분과에 대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